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일요일이고요. 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드디어, 먼저 앞서서, 으뜸 설비 사장님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아빠선 사장님 유튜브에 제 13마력 세팅된 게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영상이. 그 이후에 이제 찍는 겁니다. 약,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 왜냐면, 전날 오후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제 다 다이를 짰어요. 잠도 얼마 못 자고 다 짜가지고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일단은 렌즈는 먼저 제가 이제 고압 세척을 이제 시작하는데 스프링만 가지고 석션기와 스프링만 가지고 하다 보니 고압 세척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스프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고압 세척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떡진 기름이라든가 이런 슬러지들은 스프링으로 절대 해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뭐 석션기로 좀 소량의 기름들은 땡길 수는 있으나 그 배관에 꽉 차온 기름들을 석션기로 땡긴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반 녹아됩니다. 예, 죽어납니다. 허리 끊어져요. 그래서 필요로 한게 고압 세척인데. 사실 고압 세척을 세팅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아니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것저것 다 부수적인 거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의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 시중에 지금 여윳돈이 있는 게 그렇진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져 왔어요. 왜냐면 스프링으로 가면 자꾸 이제 실패라고 오니까 나름 이제 고생은 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고압 세척인데 보통 이제 올리는 비용이 그 정도 나가다 보니 당장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아빠선 사장님께 제가 조언을 얻고자 제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엔진 35마력 정도의 엔진을 올릴 지금 여유될 돈이 없고, 그런데 이제 리디지에서 나오는 플렉스 샤프트라는 이제 스프링 청소기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회전 반경이 크다 보니까 일반 우리 스프링 청소기로 안 되는 건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제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문득 사장님께서 과거에 본인께서 처음 시작했던 그 엔진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왜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사장님께서 시작했던 그 엔진 세팅 마력수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사장님 믿고 사장님도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엔진 주문하고, 펌프 주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세팅된 게 뭐냐면, 일단 모델은 이제 혼다 엔진입니다. 혼다 엔진이고, 마력수는 13마력이에요. 13마력이고. 펌프는 이제 호크에, 지금 제온상은 보면은, 호크에, 보시다시피 250바에 토출 압력은 250바에 토출량은 1분에 17리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고, 참고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세팅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호주에 드레인을 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동으로 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채널로 인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아빠가 선 사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노즐들을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참고로 저는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8분의 3 50m가 세팅돼 있어요. 요거를 이거는 이제 끌고 가는 용도고, 실적으로 이제 회척을 하는 호수는 4분의 1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60m.
그러니까 합이 110m예요. 110m예요. 110m고 그리고 물통이 없습니다. 참고로 물통이 없어요. 물통이 없고 바로 직수로 들어갑니다. 직수로. 이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물탱크가 필요 없다는 거.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석션기로 쓸 겁니다. 석션기로. 이것도 석션기가 60m예요. 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주에 있는 그 드레인 친구가 물통이 작은 거예요. 20m인가 30m짜리 조그만한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즐을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 노즐을 보세요. 달고 달았죠. 예. 참, 장인께서 주신 겁니다. 장인. 뭔 장인이냐. 하수구의 장인. 아파선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이걸로 얼마만큼 고생도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겠죠. 저보고 돈 많이 벌으라고 이런 기운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선물해 주셨고, 요거는, 이거 똑같은 클란즈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으뜸 사장님께서 하나 또 선물해 주셨어요. 요거는 앞에가 리지드 손두 사용해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바로 또 이제 손두도 구입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시작하니까 또 돈 들어갈 게 이제 갈루탐지입니다. 갈루탐지. 요 갈루탐지 구입을 해야 돼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거 구입한 거 클란즈 거. 예. 전방 1구 후방 4구네요. 예. 요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다 뚫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주 무기가 ENZ의 사의 터보 드릴 노즐입니다. 터보 드릴 노즐. 요게 진짜 무기예요. 예. 요게 진짜 무기입니다. 이게 진짜 무기. 예. 이 지금 13마력에 시멘트를 깨고 송판을 뜯는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런 노즐에 대한 이런 세팅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엔진에 맞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기회도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운대가 너무 좋았는지 몰라도 사장님께서 이제 정식 수입 판매원이 됐습니다. ENZ 이 회사에 요거를 들여오셨는데 들어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엔진에.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지. 조합이. 최고의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면 소판도 뚫고 시멘트도 깨는데 뭔들 못합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 노즐을 하나하나씩 다 한번 드디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먼저 첫 번째로 노즐을 하나씩 다 바꿔가면서. 예. 이거는 아빠는 사장님께 주신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으뜸 사장님께 주신 거. 이거 그러니까 전방 있었던 건데 이거 맞고 근데 그 손두 사용용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이제 추진력이 좋은 거죠. 쭉 밀고 가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할 거. 그 다음에 주무기가 될 터보 드릴 노즐입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제 노즐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영상에 담아 올려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은 틀어놨고 참고로 이게 직수가 약한 것들은 물 받아서 쓰시면 되고 때는 직수가 센 데서는 더 세겠죠 수압이. 예. 아 그러면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터리 다 연결돼 갖고 자동이에요. 시동도 자동이고. 자 네 아침에 초코를 당겨두고 키로 오늘 넣고 이게 압이 차면은 얘가 힘을 받으니까 요것도 이제 밸브를 다 수정할 거고 요 앞에 이제 조작판도 만들 겁니다. 가지고 아직 이제 손댈 곳이 많긴 한데 일단은 먼저 압을 빼고 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동을 걸고요 키로 오늘 넣고 예. 아침이라 에어를 좀 식혀주고요. 네. 모든 것은 엔진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0m 달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에어를 식혀주고 나서 가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노즐별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많이 걸려서 좀 RPM을 내려줘야 돼요. 노즐에 따라서. 많이 걸려요. 예, 이럴 때는 저희 압력을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엔진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압력을 박아내서. 이제 클라이언트 노즐. 전방 1구, 후방 4구. 이게 이제 주력이에요, 주력. 터보드릴 노즐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갔다가 돌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250바가 나옵니다. 이제 세차까지 까볼게요. 250바. 자, 보세요. 세차가 쐈을 때 200바 나오나? 이렇게 해서 13마력에 250바 세팅의 유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걸로 주로 이제 메인으로 이제 하수구 청소는 이걸로 할 겁니다. 이제 가급적 이제 스프링 청소는 부득이하게 뭐 스프링 청소를 해야 할 곳에서만 이제 스프링 청소를 하고, 웬만하면 이제 좀 편하게 고압 세척을 다 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아무튼 13마력에 표출 압력 250바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엔진은 열받으면 바로 끄는 것보다는 후열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엔진도 정지해주고, 그리고 참고로 총판도 뜨고 콘크리트도 깨는 ENZ의 터보드릴 노즐, 요게 진짜 무기입니다. 진짜 무기. 와, 스위스 거고요. 와, 맥스 350바.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네. 이것으로 엔진을 끄고요.
아, 시끄러우니까 이제 끄고 얘기해야지. 아, 아무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빨리 고압 세척을 세팅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계획은 올 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사실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엔진, 이 모든 세팅 들어간 비용들이 사실은 제가 하수구 시작하는데 다 모은 돈이에요. 믿어지시나요? 하수구 시작하면서 하수구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하수구 장비를 세팅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뭐 노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거기서 돈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번 돈으로, 번 돈에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해갈 거예요. 그리고 엔진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라도 웬만한 하수장비는 다 뚫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큰 것들은 큰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것들은 또 토스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작은 것들은 요걸로 한번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딥스리 달인의 13마력 고압 세척 세팅에 지금 제 세팅된 차를 보여드렸고, 앞으로는 이제 현장 가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검사를 받느라고 공구함을 다 내렸었어요. 공구함 내렸다가 오늘 다시 공구함 올리고, 이 자리에 이제 고압 세척 13마력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아무튼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프레임 길이죠? 높이를 이게 받쳐야 되니까 이왕이면 용접을 이 차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빤빤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접. 아니면 합판을 놓고 해야 되는데, 용접하기엔 합판을 놓고 합판을 용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판을 놓던지. 용접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단 자를게.
높이를 높이를 니를 좀 감기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아이고, 이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용접을. 딸내미는 지금 강아지랑 놀고 있습니다. 야, 아니 놀아? 동동아, 잘 놀고 있어?
Thank you.